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 제가 다룰 내용은 물집이 잡히는 이도 화상을 신속하게 치료하는 제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보통 약국에 가면 퍼스트에이드 진열대에서 화상 치료 크림이나 스프레이를 찾는데요. 오늘 제가 추천해드리는 화상 치료제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화상은 화기가 피부에 침투한 깊이에 따라서 보통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피부 상피에 도달한 화기는 1도 화상으로 피부가 빨갛게 발작되면서 따끔거리는 정도가 1도 화상이고요. 화기가 더 깊이 진피까지 도달하면 물집이 잡히고 상피가 벗겨지는 바로 이 단계가 2도 화상입니다. 그리고 피하층까지 깊이 내려가서 피부가 많이 손상이 되는 단계는 3도 화상이라고 하죠. 3도 화상은 반드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하지만 물집이 올라오는 2도 화상은 많은 경우에 약국 진열대인 오버더카운터 섹션 약으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바로 이 CVS Antimicrobial Silver Wound Gel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이 제품은요, CVS에서 출시된 항생제 실버 약인데요. 원래 실버 제품은 실바딘 크림으로 처방전이 필요해요. 근데 이것이 OTC 버전으로 나와 있습니다. 처방약은 미국에서는 실바딘이라 하고 한국에선 실마진으로서 그 성분이 실버 설파 다이아진 1%인 반면에 이 OTC 버전은 질산염 실버 나이트레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젤은 장시간 세균 증식을 막아주고요. 상처에 수분을 공급해서 흉터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순하고 자극적이지가 않아요. 단, 2개월 이내에 신생아나 임신 말기, 수유기 엄마들 혹은 설파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화상을 입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화기를 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흐르는 찬물이나 냉수에 그 상처 부위를 담그어서 화기를 먼저 빼주고요. 물집이 생기면 터뜨리지 마세요. 그것이 보호막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상처에 이런 젤을 바르고 붕대로 덮은 후에 하루 내지 3일마다 이것을 갈아줍니다. 그리고 사용한 후에 이 약은 실온에서 보관하시고요. 원래 은 제품인 실버 설파 다이아진, 줄여서 SSD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처방약으로서 대표적인 화상 치료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제품 속에 있는 은 이온은 상처에 침투한 세균의 몸을 구성하는 황, 질소, 산소 등과 결합해서 균과 싸웁니다. 즉 세균의 세포 분열을 차단하고 영양소 공급을 막고 세균의 세포막을 불안정화시켜서 세균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은이온이 들어있는 크림이나 젤을 화상 부위에 바르면 2차 감염을 막고 화농을 방지해 줍니다. Indian Journal of Plastic Surgery 이 논문에 따르면 이 SSD, 실버 설파 다이아진이나 실버 나이트레이트, 질산염은요, 모든 박테리아에 대해서 우수한 활성을 보이는 반면에 미국에서 잘 알려진 OTC 항생 연고인 네오스프린은 슈도모나스, 또 프로테우스 균종 혹은 그룹 D 연쇄상 구균에 대해서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젤 형태라서 화상 부위에 바르면요, 아주 시원한 느낌이 들면서 통증도 많이 줄어듦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젤을 바른 후에는 일종의 수분 반창고인 듀오덤을 커버해 주면 좋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집에서는 듀오덤 반창고 한 통 정도는 꼭 구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웬만한 상처엔 항생연고 바른 후에 듀오덤으로 커버하면 덧나지 않고 흉터가 최소화되거든요. 다른 반창고와의 차이점으로는 우선 상처 관리가 참 쉬워서 마음 편하게 아예 상처를 잊고 살면서 자연스러운 치유를 맛볼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율이 높고 상피 세포가 다시 자라는 속도도 빠르고요. 더 나아가서 콜라겐 합성도 좀 더 촉진이 됩니다. 하이드로콜로이드 기술을 도입한 이 듀오덤의 상처 치유 원리는요, 상처 표면과 접촉하여 촉촉한 상처 치유 환경을 조성하는 젤을 형성합니다. 이 그림의 1번 외부 필름은 드레싱 위에 방수 장벽을 제공해요. 그래서 샤워를 해도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 스폰지층은 열이나 외부 충격으로부터 상처 부위를 보호해주고요. 3번 하이드로콜로이드 입자의 매트릭스는 상처에서 나오는 고름 등을 흡수해서 부드럽고 촉촉한 젤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사용해 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상처 부위에 듀오덤을 붙이고 시간이 흐르면 상처가 닿은 부위에서 하얀 젤리 같은 게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잘 낫고 있다는 정상적인 사인이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4번 듀오덤 드레싱 부분은 신경 말단을 촉촉하게 유지해 주어서 상처로 인한 불편한 느낌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듀오덤 드레싱은 특별히 2차 감염 징후가 없는 한은 최대 7일 동안 지속적으로 착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현실적으로 목욕하고 나면 새로운 듀오덤으로 갈아주는 게 좀 더 마음이 개운해지겠죠? 저는 그동안 솔직히 약국에서 처방전 없는 환자들에게 화상 치료를 상담할 때 니오스포린을 바른 후에 거즈로 덮어주고 또 상처가 아물기 시작하면 매덜마를 발라서 흉터 관리를 하라고 많이 권장을 했는데요. 제가 예전에 오븐으로 삼겹살을 굽다가 이 오른손목 전체에 2도 화상을 입어서 피부 표면이 다 벗겨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이 실버 젤을 바르고 듀오덤으로 커버하면서 일주일 치료하고 난 다음에 손등이 흉터 없이 정말 완전하게 회복이 되는 걸 보면서 그 다음부터는 니오스포린은 긁힌 상처나 쓰지 화상 치료에는 완전 아웃시켰고 약국에서도 환자들에게 이 실버 젤과 듀오덤을 계속 권장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상 치료에 골든타임이 있으니까요. 이런 비상 치료약과 듀오덤을 상비하셨다가 즉시에 사용하면 덜 아프고 또 흉터도 훨씬 덜 남을 거예요. 단 사람에 따라서 피부 민감성이 다르고 또 알레르기 등의 증세가 따를 수 있으니까 화상 증세가 심하고 또 약에 민감하신 분들은요. OTC 상비약으로 치료하지 마시고 병원부터 서둘러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하단에 이 제품들을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는 사이트를 참조로 걸어두었으니까 한번 클릭하여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